자, 좀 전에 어항으로 잡은 민물고기들입니다. 버들치랑 피림이랑 이렇게 뭐 한 10마리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오늘 좀 잠깐 체류했다가 이제 텃밭에 있는 그 고무통 연못으로 이제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산소를 좀 큰 거를 두 개를 넣어줘 가지고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보기가 좋지 아주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냥 네, 민물고기들의 소박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저희 텃밭 연못에서 이제 자라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 요령이 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거의 이제 죽었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물 생활을 조금 더 경험도 있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텃밭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한번 잘 키워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더 봐주시고, 네, 잠시 후에 이제 넘어가는 영상에서는 그 텃밭 그 고무통 환경이 어떤 건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번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물고기들한테 게살을 줬더니 오늘은 또 올라와서 잘 먹네요. 네, 바깥에 비가 어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빗물에 이렇게 통에 또 가득 차 있던 걸 여기다 부었습니다. 네. 자, 고무통 안에 물고기들이 아주 한가롭게 노리는 모습이 오늘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네. 자, 저희 텃밭은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정리에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다 철거하고 이제 밭을 여기를 이제 비닐하우스로 쓰긴 쓰는데 네. 이제 이쪽을 반반 하우스로 이제 반은 저기 뭐야 채소 같은 거를 심는데 이제 쓰고 여기는 이제 막을 생각이에요. 아시바 여기 쪽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막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또 창고로 그냥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납장들을 이쪽으로 옮길 생각이고, 네, 여기는 그냥 밭을 원래대로 사용하고 대대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하고 이제 정리가 필요. 그래서 이제 왕산딸기를 아주 밭가루 완전히 이제 다 빼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텃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텃밭은 다 왕산딸기를 또 이쪽하고 이쪽을 여기서 이제 밭이 절로 가는 거죠. 네. 아유. 아싸아싸아싸. 자, 오늘은 놀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산딸기들이 많이 이제 좀 밭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 왕산딸기이기 때문에 더 거대한 왕산딸기 농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코스모스가 이렇게 또 작지만 이렇게 또 많이 예쁘게, 진짜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네, 코스모스 감상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